24cm 468g 용아 반갑습니다. 오늘은 3-0 가리안을 데리고 왔습니다. 그 가리안이 제가 옛날에 문방구에서만 봤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 있는지는 몰랐어요. 근데 아무튼 있대요. 그래가지고 아마 예토전생이 한 30년 만에 예토전생을 한 것 같아요. 예, 그러면 아니 부합에도 있었나 얘가? 있었어. 있었지. 아무튼 뭐 부합에도 있었는데 아무튼 요 손맛이 좋다고 유명한 3-0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그러면 용자식으로 리뷰를 깔쌈하게 해보겠습니다. 자, 신고식. 야, 일자 벌리기는 훌륭하네. 그래, 3-0가 일자 벌리기가 안 되면 3-0가 아닌 거죠. 자, 그리고 고관은, 야, 이거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플라스틱 맞지 이거 그치? 아, PTSD 온데? 플라스틱하고 쇠하고 뭐 적절히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아, 고관절은 쇠고 저기 허벅지 쪽은 플라스틱이네. 그렇지,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. 얘 일단은 얘가 로봇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보면 그 모르고 삶아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생긴 게 약간 좀 랍스타 같아. 그치? 랍스타나 아니면 뭐 꽃게? 자, 그럼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. 네, 뭐 대충 히어로 랜딩이 되기는 돼. 자, 그러면 어디 한번 잠깐만. 지금 이거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. 보실 때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이게 저는 이게 빠졌다. 원래는 이게 빼는 기믹이 이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빼면 빠지는 기믹이 있거든요. 근데 원래 변신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.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변신하는 기믹이 있는데 안에 보시면 이쪽이 고정해주는 부품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.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이 누락돼 있거든요. 제 거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게 좀 빠져요. 뭐 깊숙이 집어넣으면 빠지네. 야,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휴지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조금은 보완을 했습니다. 근데 뭐 기술 좋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양품은 제 거 같지 않겠지만 아무튼 설계미 있을 수도 있고 뭐 부품 누락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조립하다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제가 막 가지고 놀기는 좀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변신 기믹이 있긴 한데 지금 뭐 이 몰골로 뭐 어떻게 변신할 수 있나? 해변신? 예,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자 같은 회사 단쿠가 이제 우리는 이제 삼쿠가라 부르지. 그러니까 3-0라 그래가지고 삼형사라 그러잖아요. 아무튼 그 둘의 비교입니다. 근데 얘네가 로보도를 에반기리온까지 진짜 잘 만들었거든. 근데 합체 로봇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. 역대 단쿠가 중에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. 아, 그래도 뭐 초원보단 좀 낫지 않을까?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지. 근데 뭐 초원은 2000년대 초반에 나왔고 저 새끼는 20년 후에 나왔고. 아,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3-0는 특포가 짱이야. 근데 문제는 걔네들 특포인데 변신을 못해. 또 같은 회사 에바. 같은 회사 맞아? 야, 진짜 이거는 좀 심했다. 그치? 좀 에반데? 진짜 에바네. 자, 삼진 에바로 기각입니다. 존나게 에바다 씨뿔알. 아, 욕하면 안 되지 내 채널인데. 그치? 날라가면 안 되잖아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. 보면 같은 색깔에 같은 느낌의 로봇이 하나 있어. 비슷한 가격대. 그렇지. 꽃게 대중 소자. 예, 몰라시겠어요 손님. 그러면 일단은 금방 살마다 드릴게. 어떤 미친 새끼 하나가 나한테 전화로 뭐라는 줄 알아? SNS에 내 다리 굽히다 부러졌잖아. 미친놈 1억이는 그랬어 나한테. 설명서도 안 보고 다리를 굽히냐고. 설명서를 봐서 정독해가지고 다 외웠어야지. 그러네. 1억 하나하나 다. 그치? 그래. 소양이 아니. 그치. 아, 미안하네. 미안하다. 너는 미안하다 내가. 그리고 또 한 놈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. 악플 달았다 해서 전화번호 알아냈어. 그러니까 친구 하시게요 이래가지고 해야죠 그랬지. 하세요 그래 끊어. 그래서 좀 이따 전화. 혹시 2년 전에 독일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어. 뭔 소리야 그게 그랬더니. 그니까 근데 그 옆으로 틀 다 부셔야 되던가요 그게? 뭐 미친 소리야 이게. 조용히 아무리 빡대가리라도 관절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아는데 개새끼야! 야, 아무튼 뭐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걔네들 웃긴 게 뭔지 알아? 누리앱에서 글은 졸라 세게 쓰는데 전화를 하잖아? 그러면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돼. 근데 그 흑화가 야, 요즘 키보드가 검은 게 많이 나오잖아. 야,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보면 그 가리안 그 뭐 다리 지금 왼쪽 다리가 제 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또 제가 일부러 부르시는 거 진짜 절대 아닙니다 진짜. 아니 왜냐면 내가 일부러 부신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. 근데 아니 어떤 미친놈이 몇십만원짜리 일부러 부시냐고. 예, 자 오늘은 3-0 가리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. 가리안 좋아하시면 사세요. 가리안은 500원짜리가 최고다. 아, 700원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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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네는. 야, 가리안 500원에 전설로 존나 유명했어. 야, 아니야 그럼 보라색이었어 꺼내면. 국제식품 아니야 가리안? 아무튼 그 갬성 때문에 사실 분들은 사시고 저처럼 막 우악스럽게 만지고 싶으신 분들은 앵간하면 나는 그렇게 추천을 못하겠어. 자, 그럼 용자 아니었습니다. 그래.